플라이트 스코프 미보 레인지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는지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스윙을 고칠 수 있는지 독학. 안녕하세요, 박하슈퍼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어디에 나와 있냐면 쇼골프 가양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습장에 오시거나 아니면 요즘 실내 연습장 같은 데 많이 가시면 이런 제품들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뭐 화면도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GDR, 뭐 QED, 요즘 뭐 GC커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지만 스튜디오에서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어떤 거냐면 플라이트 스코프 미보 레인지입니다. 플라이트 스코프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미보가 있고요, 굉장히 작은 거, 요만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가 자, 미보 플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것 중에 가장 최상위 모델인 미보 레인지가 있습니다. 이 미보 레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쳐보면서 얼마나 뭐 정확한지 아니면 가격은 어떤지 플라이트 스코프 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헤치는, 혼자 독학하시는 골프도 많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연습을 하는지 아니면 뭐 연습을 하면서 나의 장단점을 찾을 수 있는지 바로 가시죠. 일단 먼저 바로 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이트 스코프 미보 레인지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는지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에게 맞는 스윙을 고칠 수 있는지 독학. 살짝 조금 덜 맞았어. 스윙이 일단은 우측 화면에 먼저 나오죠.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우측, 이렇게 가장 큰 화면 내 스윙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곱하기 1 이게 있잖아요. 뭐 2분의 1 속도, 4분의 1 속도 이렇게. 요걸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해서 4분의 1 속도로 천천히 하면 그래도 화질이 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내 스윙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치면은 자동으로. 그래서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플레이하는 이 바 밑 우측 끝에 드로우라고 있어요. 이 드로우라고 있을 때 요걸 보시면 요걸 놓고 뭐 어떠한 뭐 이런 기능, 동그라미 선으로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여 놓고 딱 멈춰 놓은 다음에 예를 들자면 제가 백스윙이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는데 여기서 공하고 어깨라인하고 이렇게 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두껍게도 긁을 수도 있고 요거를 또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된다.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뭐 어떠한 동작을 했을 때 내 스윙을 눈으로 보면서 고쳐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우측 화면을 보시고 스윙을 하면서 한샷 한샷 자기만의 데이터를 쌓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 향상에 뭐 그냥 무작정 공만 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좋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 있자 왼쪽 화면을 보시면 위아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위에는 딱 봐도 내가 비구선 공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날아가는지 이걸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데이터 값이 나오잖아요. 이 데이터 값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정타율, 캐리, 뭐 롤, 토털, 뭐 수평. 수평은 뭐 좌우편차 이런 거고요. 커브 거리, 볼 스피드, 클럽 스피드, 스핀량, 스핀축 뭐 이런 것까지는 눈에 보이지만 플라이트 스코프 미보 레인지 같은 경우는 27가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올리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고 일단 데이터 값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제가 전문가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이 미보 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 값을 얻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라이트 스코프 미보 레인지 같은 경우는 3D 도플러 레이더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퓨전 트래킹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3D 도플러 레이더를 사용하는 타사 제품이 있는 거 비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플러 레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트랙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트랙맨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최소 못해도 2,500에서 3,000만 원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500만 원대면 지금 거의 5배가 비싼데?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레이더 방식이기 때문에 공을 끝까지 추적하는 게 네. 이 레이더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트랙맨의 가장 트랙맨 아니면은 플라이스코프 미보 레인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3D 도플러 레이더 기술을 사용을 한대요. 그거 같은 경우는 공이 날아가면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그 군사 이런 데서 미사일 추적하는 데서 일단은 나왔다고 하고요. 우리의 플라이스코프 미보 레인지 같은 경우는 3D 도플러 레이더 방식이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다. 그리고 가격이 타사 대비 좀 많이 저렴하네. 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어떤 거를 늘리고 싶냐. 그러니까 무작정 연습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플라이트 스코프 미보 시리즈는 엑스골프 어플을 통해 전문가와 구매 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